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입니다. 매거진원은 원음방송 라디오와 TV가 합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소식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는 원창학원에서 전무 출신 서원자를 6명 배출한 소식과 지리산 국제훈련원에서 진행된 반전주 집중선 겨울훈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항저우 교당 이타원 강혜전 교무님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국 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도량의 이야기를 만나는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삼동 벤의 청소년 훈련원 김보선 원장님과 함께하는데요.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준비한 2월 셋째 주 매거진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매거진원 한 주간 진행되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학교법인 원창학원은 원기 36년에 원불교가 설립한 사립학교 법인인데요. 원창학원에서 올해 전무 출신 서원자를 6명 배출했습니다. 교육기관이면서 교화기관으로서 원불교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원창학원인데요. 원창학원에서 배출한 전무 출신 서원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원불교 인재 양성의 요람 학교법인 원창학원이 전무 출신을 서원한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6일 법인사무국 이사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원광고등학교 4명, 원광여자고등학교 1명,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1명으로 총 6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이들은 원창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에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년간 보훈회 활동과 학교 법회, 지역사회 내 교당 활동을 병행하며 전무 출신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전무 출신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인재난 속에서도 원창학원은 원기 101년 5명, 원기 102년 6명, 원기 105년 6명의 전무 출신 서원자를 꾸준히 배출하면서 원불교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황인철 원창학원 이사장은 대산 종사님과 양산 김종묵 종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 법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스승님들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도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원광여자중학교와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된 황연정 학생은 법당 교무님들의 권유에 따라 보훈의 활동과 여러 훈련에 참여하며 출가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세 원창학원 법인 상임이사는 원창학원은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교화기관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원불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라며 5개 학교가 함께 연계해 시스템적으로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창학원은 5개 학교 합동입교식, 원창학원 신성회 훈련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학생과 법당 교무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며 교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합동교화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6월 6일 원창학원 합동입교식이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창학원 전무 출신 서원자들은 신성회를 통해 전무 출신에 대한 꿈을 가진 학생들과 소통하며 전무 출신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전무 출신의 꿈을 키우고 서원을 세우는 신성회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원창학원의 신성회와 같은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무시선, 무처선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10분 집중선으로 일상에서 무시선, 무처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리산 국제훈련원의 단전주 집중선 겨울훈련, 박민영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리산 국제훈련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단전주 집중선 겨울 선훈련이 지난 10일에서 15일까지 재가출가교도를 대상으로 거제시에 위치한 신현교당에서 열렸습니다. 육관흥 교무는 교당에서 매월 단전주 집중선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33회 단전주 집중선은
그동안의 선훈련을 종합하고 강화하는 동선 형태로 6일간 진행됐습니다. 혹한기 동선을 신현교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면서 참가자 수를 절반 이하로 제한해 이번 훈련에는 제가출가교도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취침까지 매일 육관음 교무의 밀착 지도로 진행된 이번 훈련의 참가자들은 나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진리와 통하기 위해서 단전주선에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10분 집중선과 몸풀기 과정의 반복인 육관음 교무의 지도는 선의 집중도를 강화하면서 참가자들의 질문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문답 감정 시간이 특징입니다. 육관음 교무는 참가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10분 집중선의 반복 훈련으로 24시간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단전 호흡이나 바른 자세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의식을 단전에 주하는 데만 오롯이 기운을 모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김법은 원장은 과학적으로 최고 집중도는 7분이라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 바로 10분 선으로 몇 시간 한 것보다 더 효과적임이 참가자들의 반응에서 나타나면서 좌선의 공덕이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래 부르기, 요가, 행선 등이 적절히 배치된 휴식 시간에 만난 참가자들은 단전주 집중선의 체험을 쏟아냈는데요. 모든 참가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단전주 선법에 대한 문턱을 낮췄고 일상에서 삶이 변하고 있으며 본인 체험 소개로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단전주 선법은 단전 호흡과 바른 자세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마음과 기운을 바로 단전에 모으는데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공부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거진원 종합 소식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가 발병한 중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 항저우 교당 이타원 강혜전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중국 현지 상황과 교민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타원 강혜전 교무님 바로 연결해 봅니다. 자,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주교당 강혜전 교무입니다. 자,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처한 어려움과 심각성을 이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교무님이 계신 항저우 우한 지역과 아주 가까워서 근심이 더욱더 크실 것 같습니다.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네. 저는 현재 1월 19일에 입국한 후 중국을 가지 못하고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2, 3일에 한 번씩 이제 항저우 현지인 교도님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는 코로나19를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절강성은 우한 다음으로 처음부터 제2의 위험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절강성의 가장 큰 도시인 항저우는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엄격한 통계 속에서 단계별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 이전의 모습으로 아주 천천히 복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를 들면 안전 예방 차원에서 도시가 통제될 때에는 가가호우마다 출입을 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2회만 가능했는데요. 네. 현재는 해금이 단계별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기차나 시내버스도 단계별로 엄격한 통제 속에서 해금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려면 3월, 4월은 더 조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변곡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나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동시에 서서히 원상 복귀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현재 항저우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항저우 교무님과 또 마음챙김 다도회 회원들이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우한 지역 주민들과 교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전달하셨는데요. 교무님도 물론 함께 하셨죠. 우한 지역 마스크 전달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행히도 1차 지원 사업은 원불교 저희 세계 봉공재단에서 재빠르게 지원을 해주셔서 2월 11일에 마스크 600개가요 이미 중국인들 손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한과 항저우의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들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네. 주로 병원과 자원봉사자 팀에게 75% 정도가 분배됐고요. 나머지 25% 정도는 23가정에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은 주로 큰 병원으로 원불교 이름으로 전달이 됐고요. 우한과 항저우의 공공기관의 병원에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항저우 교단 교도인 정념다도 회원들이 모두 항저우 현지인이어서 가능했던 네. 것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2차는 울산교당 원모와 본공팀과 저희 항저우 교당에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때 준비한 수량은 3,491개를 이미 중국으로 붙였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많을 때여서 10일 만에 중국에 도착을 이미 했고요. 네. 이번에는 항저우 한국 교민들에게 20% 정도 전달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모두 우한에 집중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때 마스크가 전해진 기간은 우한 제4인민병원, 우한 복해병원, 우한 여자감옥병원, 항주 제7인민병원, 항주 제2병원, 우한 자원봉사자팀, 항주 자원봉사자팀 등입니다. 그래서 2차 때도 이와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중국 당국에서도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의료 물품을 포함해서 이 마스크 부족 현상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3차 마스크 전달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3차 마스크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는 마스크가 정말 부족하고요. 네.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와 마스크를 지원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후원받는 일이 쉽지는 사실 않아요. 네. 그런데 3차 마스크 후원 모집은 현재 2월 29일까지 계속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마스크 구입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려운 곳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직은 한국이 중국보다 구입하기가 조금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 3차로 보낼 마스크가 현재로서는 천여 장이 모아진 상태이고요. 네. 이제는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내는 것이 이전에 1,000장, 600장 보냈던 것처럼 뭐 보낼 수가 없어요. 네. 300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제부터 마스크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300장, 300장에서 어제는 600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인의 말에 의하면 우한 외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네. 우한은 아직도 마스크 등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마스크를 지원해 주실 분이 나오시기를 사실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 방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심기 운동본부에서도 지금 성금 모금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물품들 구입해서 지원 활동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또 협력해 주시길 함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 현지에 계신 현지 교문들의 안전이 가장 또 큰 걱정입니다. 자,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교무님과 마음 챙김 다도의 회원님들 어떤 활동을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요. 코로나19는 아직 변곡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그 기세는 바로 꺾일 것이라고도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우한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우한이 가장 힘들어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항주교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모으는 일을 3차인 2월 29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네. 비공식적으로는 올 상반기는 계속 마스크를 한국에서 네. 지원받는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힘 닿는 대로 마스크를 모아서 보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도 항주 교당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우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연구하고 찾아보아서 현지 교도들과 머리를 모아서 힘 닿는 데까지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우리 끝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미 제가 이제 울산교당 원모와 본공팀이 지금도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우선 울산교당 원 본공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그에 또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공식적으로 앞으로 상반기 때 아니면 올 1년 내내 마스크를 저는 계속 뭐 좀 후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하시고요. 네, 교무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큰 탈 없이 교무님과 마음 챙김 다도의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원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보는 매거진원 초대석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원불교의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울산 간월산에 자리 잡은 삼동 베네 청소년 훈련원 김보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기도와 적공, 훈련 도량으로 자리 잡은 삼동 베네 청소년 훈련원의 훈련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거진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